근데 이거 일반인들 보시는 분들은 그냥 모니터네 이럴 거예요 아마. 얘 가격이 어마어마해요 얘도 진짜. 예. 유통되고 있는 모니터 중에 가장 비싼 친구거든 지금. 파충류 꿈나무들한테 거의 끝판왕이라고 해야 되나? 네. 여기 없는 게 없는 것 같아 진짜.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옵니다 이거. 파톡. 안녕하세요 김군입니다.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이 보이시나요 이거? 와 근데 이거 샵 아니에요. 인사육관입니다. 이거 진짜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 가치가 어마어마해요. 일단 뭐 하시는 분인지 주인공 한번 모셔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네, 자동차 하다가 파충류에 빠져서 차 살 돈 파충류에 박은 주팍입니다. 일단은 뭐 인트로인 거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영상 보면서 이야기할 건데 많이 놀라실 거예요. 저 아까 전에 한 1, 2분 막 이렇게 둘러봤는데 미쳤더라고요. 일단 한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렛츠기니! 와, 일단 뭐 말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, 중경이. 이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샵이 아니에요. 와, 잠깐만 진짜 크다, 여기. 몇 평이에요? 실면적은 한 28평에 30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사육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와, 이 비싼 라이노 이거 하나. 몇 마리가 있는 거예요? 네 마리 있습니다. 라이노 정식 수입 들어온 게 몇 마리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? 네, 열 마리 들어왔는데 그 중 네 마리 제가 데리고 있습니다. 열 마리 중에 네 마리? 네, 40%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. 와, 대박이네요, 진짜. 소름 다르구나. 와, 무섭다. 야, 이 라이노 이거 하나가 진짜 주행성 생물 중에는 거의 끝판왕이네. 네. 이걸 이렇게 떼사육을 한다고? 상당히 잘 지내더라고. 야, 진짜 대박이다. 어이가 진짜 말이 아니야. 일단 라이노가 끝이 아닙니다. 이제 시작입니다, 진짜. 네. 여기 또 소류가 있네요. 예, 여기는 이제 레드 살라만다라고. 아, 노동력이에요? 예. 패스하겠습니다. 네. 특유의 비주얼이 약간. 예, 이 친구들 이제 미국 계곡 쪽에 사는 그런 그 도롱뇽인데요. 계곡에 살다 보니까 물이 되게 차야 돼요. 온도도 보시면 지금 19도로 맞춰져 있거든요. 그래서 냉각기도 달려 있고요. 아, 밑에 냉각기가 더 있어요? 예. 개체 입양가보다 이 수족값이 더 들었어요. 개체 한 마리 얼마죠? 30에서 40 정도 합니다. 냉각기 얼마죠? 60만 원 정도. 미쳤네요. 이 친구가 이제 꽃등 박스터틀이라고요. 박스터틀. 네, 그 중에서 이제 네. 얘네가 또 종류가 또 세 종이 있는데 세 등급이 있거든요. 이게 네네네. 그 금액적으로. 네. 얘가 그 가운데 있는 그 보우레티라는 종이고요. 얘도 좀 비싸지 않아요? 예, 얘네도. 아, 얼마인가죠? 제가 데려올 때 500이었습니다. 너무. 아. 얘도 보통 비싼 애가 아니겠지? 예. 비싼 애를 무슨 플라스틱 체질? 인터넷에 올라가면 혼날 것 같은데. 아, 이게 또 이렇게 키우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. 아, 뭐. 건조해서 그런지 밥을 안 먹더라고요. 그래서 물사육으로 전환을 했더니 밥을 먹기 시작해서 지금 케어하느라 지금 이렇게 키우고 있거든요. 밑도 끝도 없이 설명부터 했는데 이름이 뭐죠? 아. 이 친구가 이제 일본 천연기념물인데. 아, 일본 천연기념물? 예, 류큐 거뭇잎 거북. 아, 류큐 거뭇잎 거북. 진짜 비주얼 특이하다. 네, 제가 굉장히 좋아하던 거북인데 한국에 딱 들어와서. 좀 비싸겠네요, 이거. 예. 무서워요, 이제. 얼마예요? 얘도 한 마리에 500에 데려왔습니다. 와. 네, 알겠습니다. 다음에 보레들이 너무 많아. 네. 아, 목도리도 봐봐요. 호주? 네, 호주 목도리입니다. 얘 목 펴나요, 얘가? 잘 안 펴요. 맞죠? 네. 이게 목 펴는 게 되게 그게 매력적이라서. 네. 99%는 이 정도 모습을. 네. 그래서 목 펴는 거 진짜 살면서 한 두세 번 보고 많이 봤다고. 많이 후회들 하시더라고요. 네. 아니, 애기네요. 예, 네, 아직 애기입니다. 맞죠? 야, 얘도 더 크고 나면 사이즈 장난 아니 같은데. 네. 근데 이렇게 다양하게 키우는 이유가 뭐예요? 아,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공룡을 되게 좋아했거든요. 사실 공룡을 키울 순 없잖아요. 네. 보다 보니까 이제 파충류들의 네. 이런 각각의 같은 뭐 목도리 도마뱀이어도 호주냐 인도네시냐 다른 무늬, 다른 생김새 그거에 굉장히 매력을 많이 느껴서 그래서 이렇게 키우게 됐어요. 아니, 매력이 있다고 해도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손을 좀 쉬게 넣었는데. 또 놀랄 만한 애들 있어요. 비디드가 두 마리가 더 있어요. 자고 있네요. 그래서 굉장히 순하면 제가 테임 다 시켜놔서. 아, 테이밍 비디드? 예, 그냥 맨손으로 만질 수 있습니다. 요 비디드. 맨손 핸들링 처음 봐요, 저. 네, 씩씩거리지도 않고 순합니다. 그러니까 되게 순하네요. 지금 자다 깨서 약간 성질이 났을 수는 있는데. 비디드도 상당히 고가종으로 알고 있거든요. 얘도. 사실 요새는 이게 아무래도 좀 위험하고 사나운 애들이 많다 보니까 분양가가 좀 많이 떨어졌는데 네. 저는 한 쌍에 1,000에 데려왔습니다. 그래서 예, 피눈물이 납니다. 자기가 정말 막 데려오는구나. 와, 나 이런 사람 처음 봤어요, 진짜. 아, 번식 되면 좋고 아니면 뭐 계속 키우는 거고 저는 그런 생각. 내가 봤을 때 여기 네. 샵 기준으로 안 팔리는 애들밖에 없어요. 진짜. 머리가 파란 멕시칸 박스터틀이거든요. 이거? 얘가 수컷이에요. 근데 머리가 이렇게 파란 애들이 좀 드물어요. 파랗게 질린 거 아니에요? 네, 암컷한테 시달려가지고. 아, 시달려가지고. 이것도 나름 박스터틀치고 좀 귀한 종인가요? 예. 애초에 지금 멕시코에서 지금 반출 금지가 되기도 했고요. 그래서 멕시칸 박스터틀 자체가 구하기가 힘든데 머리가 파란 애들이 또 귀한 편이어가지고요. 야, 이런 애들은 얼마쯤 합니까? 중형차 한 대값.
제가 근데 솔직히 촬영 다니면서 이렇게 감탄사 많이 한 촬영이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. 네. 역대급인 것 같은데. 네. 아, 이랬으면 넘어가서 일단. 여기도 보면, 와. 근데 이거 진짜 이쁘네. 딱 한 마리만 꺼내주실래요? 요즘 제일 최애하는 친구를. 아이고. 카푸치노네. 카푸치노입니다. 이야, 이칼 카푸치노예요. 네. 요즘에 카푸치노가 좀 많이 뜨는 추세인 것 같아요. 네, 그런 것 같더라고요. 일단은 됐습니다. 여기까지 한번 하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어, 이쪽에 구석에 하찮게 렉사 일정 있는데. 제가 또 인디고를 좋아하는데 인디고하면 또 폴루브리드 끝판왕 아닌가? 네, 사실 이 친구 때문에 좋아하게 됐거든요. 오, 잠깐만요. 색깔이 특이한데요? 네, 이 친구가 이제 블랙테일 크리버인데 얘는 원래 몸통이 노랗고 꼬리가 까매야 되거든요. 네네. 근데 노란색 색소가 빠지는 아잔틱이 들어가면서 그 존재 색깔이 특이하더라고요. 네, 회색이 됐어요. 이야. 한국에 이렇게 큰 암컷은 아마 저만 데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갑자기 지 자랑을 하시네. 예. 아, 이렇게라도 자랑을 해야. 이쪽에도 또 약간 좀 특이한 친구. 예. 얘네는 제가 알기로 한국에 저만 갖고 있는. 어, 지 자랑. 네. 오, 잠깐, 오, 야, 잠깐, 비주, 오, 잠깐. 야, 색깔 봐봐. 이게 뭡니까, 이거? 얘가 이제 레드 레이서라고 외국에서는 얘기하던데, 레드 코치휩이라고 하더라고요. 레드 코치휩? 네, 레드 코치휩 스네이크라고 하는데, 정말 빠르거든요. 레이서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. 얘도 콜로브리드네, 딱 보니까. 예. 이 친구가 수컷이고요. 아, 또 있어요? 예. 이 친구가 암컷입니다. 잠깐만, 색깔이. 핑크색이에요. 쟤는 완전 할레드였고. 네. 얘는 핑크. 완전 핑크인데. 산압기도 산압고요. 여기 힘주고 있는 거 보니까. 네. 그거 바로 털릴 것 같은데. 네. 최근에 알을 낳았어요. 알 났어요? 네, 그 무정란이긴 했는데 제가 약간 이사하고 막 그러면서 데미지가 약간 들어갔나 보더라고요. 아. 그래서 내년 시즌에 한번 또 재도전 해볼 생각입니다. 나중에 그 새끼 넣으면 저, 알겠습니다. 저, 아니, 알겠습니다. 파톡 몽키테일 진짜 오랜만에 본데 나 이거 1년 전에 우스레파일에서 마지막으로 찍고 처음 찍는 것 같아요. 몽키테일 말 그대로 이게 원숭이 꼬리처럼 여기 꼬리를 잡힌다고 펭귄 하고 싶은데 얘 발톱이 너무 세죠? 발톱이 진짜 아픕니다. 맞죠? 네. 얘 초식 맞죠? 예, 초식입니다. 생긴 건 이렇게 생겨도 예. 생긴 건 고기 뜯어먹게 생겨가지고 아, 고기 씹어먹을 것 같아. 네, 씹어먹게 생겼죠. 대박이다. 몽키테일까지 있고. 아, 근데 이 옆에가 또 와, 레이스 호주 모니터 끝판왕. 예. 저 이거 진짜 좋아하거든요, 얘. 네. 이야, 진짜 멋지다. 사실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얘네 새끼 사진을 봤어요. 얘네 새끼 사진을 봤는데 그 얼룩말 무늬가 이렇게 네네.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반해가지고 네네. 한국에 있는 애들을 찾다가 우연히 성체를 찾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크더라고요. 진짜 크죠. 턱까지 다 합치면 2m 가까이 될 건데. 네, 이제 얘가 그래서 그나마 조금. 근데 이거 일반인들 보시는 분들은 어 그냥 모니터네 이럴 거예요. 아마. 얘 가격이 어마어마해요, 얘도 진짜. 예. 유통되고 있는 모니터 중에 가장 비싼 친구거든, 지금. 파충류 꿈나무들한테 거의 끝판왕이라고 해야 되나? 네. 여기 없는 게 없는 것 같아, 진짜.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옵니다, 이거. 그다음에 이 밑에 쪽에 봐보시면 크로커다일 모니터라고 부르는데 이빨이 진짜 악어처럼 엄청 길거든요. 초매니아들 옛날에 우리 드림 모니터 중에 하나예요. 네. 교목종 모니터 중에 가장 인기 많았던 걸로 기억해요. 저는 저 무늬가 굉장히 좀 아예 악어 탈락한 거? 네. 얘들이 이빨도 이빨이지만 발톱이 교목종이라서 네. 네. 진짜 찢어버리더라고요. 진짜 대박이란 말밖에 안 나와. 네. 이거 나중에 뭐 사육장 큰 데로 옮기셔야 돼요. 네, 그러려고 하고 있어요. 지금 이 사육장도 되게 넓어요, 지금. 네. 엄청 큰 사육장인데 네. 얘가 큰 거예요, 지금. 네. 카메라상으로 별로 안 커 보이는데 0.5m 크면 넘게 나오는데 네, 알겠습니다. 네, 다음 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또 태국. 일단 여기 태국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. 여기도 태국고 여기 퍼포짐하게 알비노. 예, 알비노입니다. 알비노 태국가 여기 하찮아 보이네. 이런 날이 있군요. 야, 미쳤다. 일단은 태국들 이렇게 많이 있고 나 이거 아까 전에 봤을 때 저 소름 돋았어요. 네. 이런 걸 왜 키우나? 이런 잡도마들 아직도 키우시는 분이 있구나. 이게 대형 잡도마들이. 네. 근데 나 셀핀 보고 되게 놀랐던 게 셀핀 리자드가 성격이 되게 안 좋아서 주댕이가 멀쩡할 때가 있어. 예, 예. 근데 얘 너무 깨끗해, 입이. 네. 야, 근데 셀핀 상자 진짜 큽니다. 와, 너무 멋져요. 공룡, 공룡. 수컷이네요. 네, 수컷입니다. 야, 꼬리 몇이 너무 멋지게 잘 자랐네. 네. 와, 이거는 진짜 사랑으로 키우는. 제가 초등학생 때 이마트에서 한번 전시된 안본 셀핀을 본 적이 있어. 그때 너무 키우고 싶었는데 네네. 성인이 돼서 겨우 키울 기회가 생겨서. 아, 키워보니까 네? 어떠신가요, 지금? 재미는 없습니다. 맞아요. 보여줬던 그 레이스 모니터의 짝인 네.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그냥 레이스 모니터가 아니고. 예, 벨페이스라고. 와, 이제 벨페이스 특징 한번 설명해 주시죠. 이게 얘네들이 저 우성모프로 알고 있는데 네네. 이 노멀 레이스들은 좀 이렇게 찢어진 얼룩말 무늬면 얘네는 진짜 그냥 얼룩말처럼 두꺼운 밴드. 예, 네, 뭐 진짜 그냥 모니터 끝판왕이라고 부를 수 있는. 엊그저께 저 라방했을 때 제일 좋아하는 도마뱀 뭐예요? 했을 때 레이스라고 했거든요. 이거 가격 공개해 주셔도 되나요, 벨레이스? 최근에 들어왔던 그 벨레이스가 1200에 들어온 거예요. 쿠팡님 네. 지금 여기 총 얼마 정도 쓰셨어요 지금? 정확히 재보진 않았는데 네.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를 못 사게 됐거든요. 예, 네, 한 2억 이상을 쓰지 않았을까. 이제 너무 번식을 네네네. 네.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다 잡도마뱀이에요 지금.
마리 잡동아비인데 비싼 잡동아비. 원 없이 다 키우고 있잖아요. 네네네. 키워보니까 소감이 어때요? 후회는 없거든요. 너무 키우고 싶었던 애들이고 제가 데려올 때 생각이 내가 이번에 얘를 안 데려오면 평생 볼 일이 없겠다 싶은 애들을 좀 위주로 많이 데려왔었거든요. 아. 그래서 사실 이제 저만의 동물원을 만들었다. 네,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릿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힘에 좀 벅차긴 해서 이제 어느 정도 브리딩도 생각은 하고는 있고요. 수익이 어느 정도 나야 될 것 같아서 한 달 먹이값이 100만 원 가까이 나오거든요. 야, 브리딩도 이제 전문적으로 좀 해보고 싶어요. 네, 한번 좀 해보고 싶고요. 종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분이 계셔서 저는 좀 응원합니다. 네. 일단은 뭐 멋진 계획이 있다 보니까 잘 되시길 바라고. 네, 감사합니다. 봤을 때 기반 걷어갈 것 같은데. 혹시 우리 채널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간단하게. 저도 조만간에 파충류 유튜브도 한번 도전해볼 생각이 있어서. 아, 진짜? 네네네. 야, 그나마 그걸 만들고 불렀어야지. 네, 아, 그래서 김구님 통해서 막 이렇게 한다는 그런 느낌보다는 나중에 저희랑 같이 라방도 있으면 놀러 오세요. 네. 앞으로 좀 파이팅 하시고. 네, 감사합니다. 좋은 소식 한번 찾아오도록 할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저는 이상으로 파충류도 김구님이었고 저는 다음 영상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